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수안 걷는지, 뒤는 소리 안 걷는지, 아니면은 좀 지루한 걷는지, 뭐 자막 쓰는 것 때문에 많이 돌려보는데 올리고 나서는 잘안 봅니다. 그래서 옛날 영상에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전혀 몰라요. 그래서 좀 무서워요.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
유아독존 이렇게 되란 말은 아닙니다.
열심히 사랑하고 또 나 싫다는 사람 붙잡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지 못해서 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사실 회사 다니기 싫어 안 다니면 되잖아요. 약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.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잘된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거에 그냥 붙고
않는 마음가짐을 가져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저는 근데 보기가 빨라서요.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탔습니다. 슬라임 유튜브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빨리 갈아타고요. 막 듣고 짝사랑할 때도 짝사랑하다가 고백했을 때 자이면 바로 접어버리고요. 뭐 보기를 빨리 하는 것도 저는 장점이고 능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뮤지컬 배우도 오디션 1년 보고 안 되는 것 같아가 그냥 오디션 잡았거든요. 대신 다른 방식으로 어둠의 경로로 뮤지컬 배우가 될 거라는 점. 자존감이 높아 보이시는데 자존감 높아지는 법 추천해주세요. 일단 저는 힘들 때마다 책을 진짜 많이 읽었고요.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읽었어요. 책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에 좋은 글기도 많고 요즘엔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.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힘든 거에 대한 맞춤 상담을 내가 찾아서 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고 또 내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. 그냥 진짜 인정해버리기.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해버리기. 뭐 예를 들면 난 우울한 사람이구나. 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. 되게 예민하고 담도 많고 더위도 많이 타고 단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. 피부도 막 잘 뒤집어지고 아토피도 있고 먼지 알레르기도 있고 비염도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많은데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이별하고 나서 극복법 궁금해요. 일단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대요. 친구들한테 한 명한테 얘기하면은 친구가 질리고 힘드니까 분산 투자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A친구, 내일은 B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붙잡고 막 슬픈 얘기를 막 해요. 그 뭐 만약에 내가 나랑 너랑 헤어졌어. 그러면 나랑 너랑 헤어진 얘기에 대해서 그 친구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해요. 근데 내가 밥을 사줘야 된다는 점 밥 사주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질려요. 그 얘기에 질려요. 그러면서 잊혀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울고 불고 합니다. 근데 저는 제 대대적인 기질이 이제 빨리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그게 단골 파지 않는 것 같아요. 빨리 다시 다 치워버리고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뭐 다른 것 맞으려고 노력하고 뭐 이별했다 그러면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학창 시절 그 어떤 추억 있나요? 제가 중학교 때 사물놀이 동아리였거든요.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장구를 쳤는데 그 사물놀이 동아리에서 장구를 치고 막 장구를 막 두드리고 막 그 머리 돌리고 막 그렇게 했던 게 되게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과를 가려고 했거든요. 장구를 살리려고. 근데 갑자기 엄마가 체육과로 보내버렸어요. 연애 이상형, 친구 이상형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연애 이상형은 제 말 잘 듣고요. 제가 약간 착한 남자 좋아하거든요. 저는 막 나쁜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제 말 잘 들어주고요. 자기 관리 잘하고요. 전 자기 관리 못하지만 제가 못하니까 상대방 잘하길 바라는 것 같아. 그리고 좀 능력도 좀 있고 얘기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좋은 사람. 요즘에는 너무 마인드가 썩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걸러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친구 이상형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결이 되게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제가 친구가 많아야 되나?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제가 친구 많은 게 아닌데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에 그냥 친구가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서 막 이제 내 친구를 더 사귀고 싶다고 너무 그렇진 않지만
예전에 시즌 1을 못 봤는데, 그래서 코난 시즌 1. 전용 집사가 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약간 그런.
여기까지.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운동 식단도 하기 싫어요. 이럴 때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 빼면 좋을까요?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도 있고 진짜 거의 정병을 겪으면서 복식증으로 정신과도 갔었거든요. 얻은 결론은 다이어트는 하면 된답니다. 다이어트를 하면 더 강박이 심해져요. 제가 추천드리는 책 중에 직관적 식사라는 책이 있거든요. 그거를 보시고 그냥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.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인생 길게 보면요, 다이어트는 좋을 게 없어요. 특히 조절식은요. 예전에 다이어트 했을 때 다이어트 꿀팁 있나요? 제가 지금은 살이 진짜 많이 쪘는데 막 한 달에 8kg 빼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. 저는 그냥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동 열심히 했어요.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먹고. 사실 꿀팁이라 게 없어요. 다이어트는 그냥 뭐 정석대로 하는 게 딱 덜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게 다잖아요. 뭐 꿀팁이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라 이 정도. 저는 수영을 찾아가지고 수영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. 요 그다음에 요청 챕터인데요. 아이유 노래 중에 아무거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참 가까이 띄울게요. 죄송합니다. 조딩과 친구 가능. 조딩이라 하면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해도 13살이실 텐데 제가 31살인데 친구는 조금 그렇고 언니는 가능하다. 카메라 바닥에 두고 ASMR 하는 거 2탄 올려줄 수 있나요? 네, 올리겠습니다. 입소리 모음집 언제 해주시나요? 알겠습니다. 곧 아끼는 물건 소개하면서 태핑하는 영상 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틴트 바르면서 입소리 내주신 거 너무 좋음. 감사합니다. 귀여운 이유가 뭔가요? 왜 이렇게 이쁘신가요? 카페 열한 사람은 왜 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지. 이건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랍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전 귀엽고 사랑스러워졌어요. 제가 언니 ASMR 짱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? 알아요. 마지막으로 유명해지지 마. 우리끼리 옹기종기 살자 라고 하셨는데 안됩니다. 전 유명해져야 합니다. 유명해져서 ASMR도 카디비랑 할 거고요. 어꼬로로로로 어꼬로로로로 할 거고요. 가리나라도 할 거고요. 유명해져서 가수도 될 거고요. 뮤지컬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나만의 작은 카필로 라는 말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Q&A를 봤네요. 왜 1만 명 구독자일 때보다 5만 명 구독자 Q&A가 질문이 더 적은지 모르겠네요. 조금 섭섭하네요.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? 아무튼 제가 또 한참 쉬다가 요즘에 또 열심히 해서 다시 봄이 카필로 봄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더 열심히 해서 예전에 슈퍼루키 때 그 영광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